자, 그럼 이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인스턴스 변수를 읽고 쓰고 하는 데 있어서 더 권장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 저는 루비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었던 파일은 보관을 합시다. 듀플리케이트 해서 2.rb 나머지 거는 다 닫고요. 이것도 닫아버리고. 시작할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에 배울 거는 set method라는 것과 get method라는 걸 배울 거예요. 즉, 루비에서는 인스턴스를 여기 있는 이두 줄처럼 메소드 바깥에서 지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메소드 안에서 자, 메소드 안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요? 자, C1에 value라는 인스턴스 변수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곧 만들 예정인 getValue라고 하는 변수, 아니, 함수에 접근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걸 위로 올리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코드, C1에 value에 직접 접근해서 20이란 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 setValue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하고 거기에 20이라고 하는 인자를 줌으로써 우리가 value 값을 세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요것부터 해봅시다. def getValue 이렇게 하고 그리고 return value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set도 한번 해봅시다. def set value 그리고 v는 골뱅이 value의 값을 v로 지정하고 end를 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요거는 얘를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getValue가 실행이 되면서 현재의 인스턴스 변수 value가 리턴되죠. 그럼 아마 얘가 10이니까 얘 결과는 10일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 자, 여기 있는 20이 v의 값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v가 인스턴스 변수 value의 값이 되면서 이 인스턴스의 value 값은 20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C1에 getValue를 호출하는 거죠. 실행. 보시는 것처럼 자, 이거의 실행 결과는 10이 됐고, 요거의 실행 결과는 20이 됐으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잘 실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value의 값을 직접 읽고, 쓰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메소드를 정의해서 value의 값을 다시 말해서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가져오고 set하고 설정하고 하는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메소드의 이름인 get 그리고
value 그리고 set value. 자, 요 이름은 요거는 이제 관습적인 이름일 뿐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거는 사실 루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을 써도 되는 건데 보통 그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시다 보면 뭐 디자인 패턴이니 뭐 좋은 설계라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이 기법에 따라서 또는 어떠한 어떤 방법에 따라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름을 통일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이름만 딱 보고도 그 메소드가 어떤 취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메소드인지를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소드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의 이름을 통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네이밍 컨벤션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자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get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뭔가 가져온다요. set은 무언가를 세팅한다. 무언가를 설정한다. 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get 뒤에다가 이렇게 value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것은 인스턴스 변수 value의 값을 가져오는 메소드이다 라는 그런 뜻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리고 앞에다가 get을 붙이는 것은 관습적인 거다. 그리고 딱 봐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set이 붙는 것은 설정한다. 뭐를? 인스턴스 변수 value의 값을 설정하는 메소드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예, 그런 코드라는 것이죠.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스타일의 즉 변수를 직접 인스턴스 변수를 직접 수정하지 않고 메소드를 통해서 수정하는 그런 형태의 메소드들을 보통 set get 메소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set_get 메소드를 우리 파이썬에도 적용해 봅시다. 자 이 파이썬의 이 코드를 duplicate해서 e.py 그리고 할 건데 아직 우리는 왜 set_get 메소드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까지는 아직 살펴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렇게 우리가 직접 인스턴스 변수를 했는데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아직 우리가 몰라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똑같습니다. 얘도 get value value 그리고 self return self가 그 인스턴스를 가리키고 그것의 value 값을 return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et value self 그리고 입력값 인스턴스는 self고 그거의 value 값을 v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value로 직접 우리가 인스턴스 변수에 직접 접근했던 것을 getValue로 바꿔요. 그리고 직접 값을 세팅했던 부분도 setValue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getValue를 다시 호출해서 20으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됐죠? 실행을 하면 자, 10과 20이 출력이 됐는데 자, 여기에 있는 예 실행 결과는 10이 나왔고 그리고 20으로
value의 값을 20으로 변경한 후에 우리가 실행한 결과는 여기에 있는 20이 출력됐으니까 우리가 의도하는 게 잘 실행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파이썬과 루비에서 우리가 set 메소드, get 메소드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직접 수정하지 않고 메소드를 통해서 가져오고 수정하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루비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코드들 얘와 얘는 아예 실행이 안 되잖아요. 에러가 나니까. 그런데 파이썬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메소드를 정의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거예요. 아주 정당한 의문입니다. 바로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